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과 괴물의 송강호 씨가 만났습니다. 한국형 뱀파이어 영화 박쥐를 들고 돌아온 것인데요. 여기에 미녀 배우 김옥빈 씨까지 합세해 파격적인 노출신으로 영화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박쥐, 그 제작 발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김옥빈이 의기투합한 한국형 뱀파이어 영화 박쥐가 3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한 극장에서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는 거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주 역할을 맡은 김옥빈입니다. 네, 송강호입니다. 네. 먼저 이게 원래 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데 딱딱한 진행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를 지옥 속에 있게 하소서. 한국 전사와는 사뭇 동떨어져 보이는 뱀파이어란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박쥐. 그 때문에 박쥐 속에서 뱀파이어가 된 신부 역을 맡은 송강호 역시 캐릭터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서양 뱀파이어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어떤 이미지들, 모습들하고는 좀 전혀 다른 독특한 어떤 그 이미지랄까 연기나 캐릭터의 어떤 느낌들을 표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그 전형적인 어떤 뱀파이어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곳니가 나온다든지 막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의 어떤 뱀파이어가 아니고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한편 송강호와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 김옥빈은 송강호의 연기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는요. 끔찍한 병에 걸렸어요. 송강호 선배님하고 같이 연기하면서는 진정한 배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강호 선배님은 몇 신마다 정말 퍼펙트를 정확히 낭비가 없으세요. 완벽한 배우라고 느꼈습니다. 네. 박쥐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로 명성을 얻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영화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JSA 찍을 때니까 그게 99년일 것 같은데요. 99년에 처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 처음 강호 씨한테 얘기한 거지 사실 생각한 거는 조금 더 됐을지도 몰라요. 신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뱀파이어가 그 다음에 왔고요. 그리고 그 소재에 이 에밀 졸라의 소설이 뒤늦게 결합된 그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박쥐는 이미 10년 전부터 구상했을 만큼 오래 준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뱀파이어 영화 박쥐는 존경받던 신부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뱀파이어가 된 후 친구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면서 치명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독특한 느낌의 캐릭터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존경받던 신부, 종교인이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정체불명의 수혈을 받게 되고 그래서 뱀파이어가 되는, 피를 먹어야 되고 또 사랑이 빠지니까 인간적인 욕망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절묘하게 놓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런 캐릭터입니다. 남의 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의 매력을 거침없이 그리고 욕망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상현이 시부님이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그 힘을 오히려 이용해서 남편을 죽이려 계획까지 하는 내용. 박찬욱 감독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송강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는데요. 정말 완벽하다라는. 저는 중국에서 읽었거든요. 처음에 놈놈놈 촬영할 때 팩스로 받아가지고
그때 어제 그 감동은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퍼펙트했어요, 진짜. 한편 김옥빈은 이번 영화에서 파격적인 노출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여배우로서 큰 부담이 될 법하지만 김옥빈은 오히려 자신의 노출에 대해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귀엽네요. 노출신이 없다고 해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노출신이 있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색안경 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열정적으로 대한 것 같아요, 노출신은. 그런가 하면 전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코믹한 모습을 보여줬던 송강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놈놈놈에서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어렵진 않으셨네요. 원래 제 모습이 이 정도예요. 원래는 진짜 제 모습은 고뇌에 찬 지성인의 모습인데 그동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서민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만 이렇게 엿보이다가 제대로 배역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번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관객분들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2009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박쥐는 오는 4월 30일 영화 팬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